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삼성 갤럭시 대 아프리카 브릭스의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강민수 대 이원표 선수의 경기. 아, 이번 에이스 결정전에서도 고인규 해설의 하울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충분히 적은 대 적은 전이기 때문에 나올 것 같고요. 아, 그 정도로 지금 치열한 승부 3등과 4등에 대한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위에서도 시즌투수가 패배했기 때문에 더욱더 순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지금입니다. 승자 예측 5대2 강민수 선수 쪽으로 더 쏠렸습니다. 저와 발리스 해설만이 이원표 선수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전장은 뉴 게티스버그입니다. 네, 왠지 오늘 경기 이기는 팀이 3라운드 포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 선수. 자, 3라운드 중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에이스 결정전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새로운 맵에서 강민수와 이원표의 적대적의 맞대결인데 과연 링링싸움으로 들어가서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기 감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뭐 멀티위즈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초반부터 아마 치고받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고 또 MVP가 3대0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순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오늘의 이 한 경기 아마 공개설의 그 얘기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 한 경기로 모든 팀의 운명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현재 1승 1패 득실차 마이너스 1, 아프리카 브릭스 1승 2패 득실차 마이너스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두 번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에이스 결정전 뉴 게티스버그에서 강민수 대 이원표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7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의 강민수 선수입니다. 5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프리카 브릭스의 이원표 선수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매치입니다. 그렇죠. 강민수가 5화를 넘어서 지금 6할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대결에서 하루 2승을 거두는 강민수가 된다면 이건 정말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비록 피노키오에서 송병국 코치의 그 거짓말 탐지기에 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네. 강민수를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오늘 경기에 나오지 않았던 이연표. 아, 이 진짜 이선정 감독의 이 한수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출발은 비슷합니다. 강민수와 이원표. 양팀 모두 분위기는 최고조거든요. 개인리그에서 살아나고 있는 선수들이 대다수라 진짜 프로리그도 조금만 더 기세를 타게 된다면 정규 시즌 우승이 꿈이 아닙니다. 남의 잔치가 아닌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자신인들의 네. 어떤 그 손으로서 팀의 우승을 이뤄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CJ가 패배를 하고 제일 아래에 있던 MVP가 3대5로 이기고 올라오면서 위아래가 거의 막 비벼지는 그림에다가 좀 있으면 SK가 막 올라가는 정말 진짜 혼전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이 애결까지 갔을 때 승리팀과 패배팀은 운명을 정말 달리할 수가 있어요.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란못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일벌레를 추가해주고 있는 강민수. 대군주가 탄생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글링을 보통 두 개 찍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네 개까지 눌렀어요. 이것도 애벌레 그 일벌레 한 개 차이긴 한데 그만큼 저 네 개의 저글링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찰을 끊고 나는 상대방을 정찰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프로들 간의 경기에서는 저 라바 그 애벌레 관리 하나부터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눈치 보면서 약간의 소강 상태가 최단 거리입니다. 둘 다 내기 고속도로로 네. 네. 거의 비슷해요. 올라가는 건물 대기 4대4 도망갈 공간도 많이 없습니다. 네. 자 먼저 때렸죠 강민수. 네. 자 오게끔 만들고 저글링이 또 나오면 네. 네 여왕이랑 같이 우리 집의 외환일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멀티를 가져가는 쪽은 이원표입니다. 네, 강민수도 곧 따라갈 것 같고요.
맹독충 둥지까지 함께 선택. 고인교회설의 샤우팅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링도 거의 비슷하게 찍고 있어요. 네. 하울링. 네. 아, 네. 예. 네. 정말 와. 그 감정이 100% 다 몸으로 느껴질 만한 네. 그런 외침이죠. 네. 맹독충 추가합니다. 네. 이원표. 고인교회설만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네요. 아니요. 인위적이면 이상해지거든요. 네, 인위적이면 안 됩니다. 네. 네. 득음하게 생겼습니다. 자, 왼쪽 두개 확인. 저글링으로 빠르게 본진으로 네. 올라갑니다. 본인과 별반 다른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착이었습니다. 네. 번시트 타이밍을 혹시나 모르는 번시트 타이밍을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박규속을 자 위로 돌렸어요 저글링. 네. 아 여기서 갈리네요. 네. 가스 욕심 내면서 바퀴 속으리면 뭐 충분히 번시티 타이밍을 놓치면서 부하장 단계에서 한 번씩 밀어보실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 컨트롤. 강민수. 네, 저글링 들어가. 저글링 들어가. 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오 이거. 자 여왕. 여왕 잡히나요? 자리가 좋아요 저글링. 네. 네 그리고 앞마당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연표 저글링도 들어갔는데. 자 맹독충. 오 예. 이쪽은 수비 병력이 있었네요. 자 저글링 하나와 맹독충을 바꿔줬습니다. 잘 뺐는데요. 네.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맹독충 독입니다 이쪽을. 왜 지금은 샤우팅 안 하셨나요? 네 조금 약했어요. 근데 지금 전식지 완성. 양 선수의 의도가 조금은 달라서 네, 바퀴 7개 찍었습니다. 네, 지금 싸우고 있는 진영 근처가 강민 선수 본진 근처잖아요. 네. 이러면 공격 오기도 수월합니다. 이원표. 바퀴 8개. 네. 그리고 탑입니다. 상대방 진영을 싸우게 되면 강민 선수가 만약에 바퀴가 나오게 되면 되게 빠르게 의도를 알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네, 그럴 수 없다는 상황이고요. 네. 저글링 돌려줍니다. 네. 자,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바퀴 나온 거 확인합니다. 자, 이걸로 보겠네요. 시야가 맞지 않았어요. 아래 옆쪽 대군죠. 네. 내려가면 확인했죠. 바퀴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도 봤어요. 자, 저글링으로 봤어요. 자, 다시 촉수 건설합니다. 네. 다시 촉수. 자,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시 두 개. 네. 맹독충 또 손해 봤습니다. 이 형태로 나가야 됩니다. 자, 병력 없죠, 이쪽에. 자, 저글링 되돌아오죠. 근데 건물 못 찍게 계속. 다시 촉수. 맹독충. 여왕도 파괴됩니다. 여왕도 파괴되고. 바퀴 맞어요. 시작합니다. 이연표! 자, 둥지탑 아직 완성 한참 남았습니다. 저글링 20개. 와, 이거 저글링이. 아, 바퀴 한 타이밍 찌르게 이렇게 무너지나요? 다시 쳐서 못 찍게 계속 비볐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돈은 못 쌓아요. 뮤탄생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저글링만 찍어요, 강민수. 자, 저글링 12개 더 찼습니다. 맹독자로. 저글링은. 자, 아래쪽에서 일단. 아, 추가 바퀴 오는데요. 네. 근데 뮤탄 찍히기 전에. 지켜도 피해를 많이 받겠습니다. 뮤탄 나오기 전에 경기 터집니다, 강민수. 바퀴와 저글링으로 앞마당 쪽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원표. 자, 일벌레 많이 잡히면 의미 없어요. 네. 다시 촉수까지 파괴됐고 아쉬워하는 강민수 이원표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 다 잡혔죠 강민수. 아 네. 이선종 감독의 한수가 죄죄 이원표가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선종 감독의 선택 이원표. 오늘은 그 믿음의 보답을 이원표가 제대로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테크가 좀 달리긴 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네. 가다가 네네 이원표는 가스안을 더 캐면서 바퀴 속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아랫길을 정말 절묘하게 잘 이용했습니다. 이 듀드 게티스버그의 그 아랫길 정말 빠르게 올 수 있는 그 길을 네, 바퀴가 물론 그 전에 시야에 대군주에 걸리긴 했는데 저글링이 먼저 뛰면서 촉수를 건설하지 못하게끔 계속 저글링이 일벌레 근처를 계속 비벼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시간을 굉장히 잘 버렸고 바퀴가 도착하는 순간 뉴탈리그 스크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을 강민수가 마련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뉴 게티스버그를 최단 루트로 올 수 있는 그 길로 네. 바퀴들이 계속해서 모이더니 앞마당에 엄청나게 쌓이기 했습니다. 네, 저글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림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저글링 강민수의 정원이 그 윗단길을 돌아 상대방 진영까지 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면서 예, 그대로 다이렉트로 예, 이연표 선수의 들어왔던 그 병력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고 말았네요. 와 이거를 역전을 했네요. 2대1로 네. 치고 있었던 아프리카 프린스인데 조지현과 이원표가 뒤늦게 나와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결국 승리를 확정지은 것은 저금 이원표 선수였습니다. 뉴 게티스버그에서 동족전을 치렀는데 네.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시죠. 아프리카 프린스가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2승 2패 마이너스 1승. 일단은 지금 뭐 득실을 떠나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아프리카 프린스고요.
아프리카 프린스 삼성 그리고 MVP CJ SK가 지금 꼴등이에요. 정말 지금 1등 빼고는 거의 순위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MVP 치킨마루가 1승 2패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됐고 네. CJN 투수와 SK텔레콤 기원이 6위 7위입니다. 게다가 득실이 진짜 별로 안 좋았었던 MVP 치킨마루에 플러스 3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순위 경쟁이 더욱더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김준호 선수는 오늘 패배를 하면서 15승째를 기록하진 못하게 됐고 13승에는 주성욱, 조성주가 12위, 백동준이 4위까지 올라왔으며 고병재가 9승째를 찍었습니다. 내일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주성 선수의 경기, 조성주 선수의 경기, 또 김대엽 선수도 있고요. 오늘 아프리카 픽스가 AC 결정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오늘의 손 선수를 함께 만나보시죠.